여러분, 개똥도 약에 쓸라더니 없다고. 애플망고가 없네. 이런 게 이것도 좋은데 크네. 뭐 어쩔 수 없죠. 뭐 이런 거라도 보내야지. 응? 네, 됐어. 골드 드래곤 망고. 이것도 애플 망고만큼 맛있습니다. 7회 뭐 4,900. 그러니까는 저렴하죠. 이걸 한국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망고입니다, 망고. 망고를 사다가 여러분, 이걸 깨끗이 씻어요. 식초물이랑 소금물에 깨끗이 씻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, 이렇게 잘라요. 씨를 없는 거예요, 씨 없이. 그래가지고, 이 지퍼팩에다가 여러분, 딱 해가지고 냉동실에다가 돌덩이 같이 올리시면 돼요. 그래갖고 뭐 솔직한 말로 이거 하나만 해도 시큰먹습니다. 씨를 다 발레고 삶아 골라가지고 이거 가지고는 이만한 사이즈면 뭐 여러 명 먹겠죠. 우리 아들이 이제 한국에 가면은 저랑 같은 코스로 강릉, 강원도 강릉 형네 집에 가요. 시골에서 이제 격리를 합니다. 서울에 이제 어머니 집에다 이제 보내려 했더니 저희 집이 이제 방, 빈 방 하나 있거든요. 근데 방 구석에서 만약에 박혀 있는 것보다는 또 노인네 혼자 계시고 하니까 강릉에 가면 그 시골, 뭐 제가 옛날에 이제 한국에서 격리했듯이 좀 나일론 격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. 거기는 뭐 워낙 네? 시골이고 청정 지역이라서 거기서 한 14일 정도 격리하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. 그래갖고 형님네 집에 보내는데 또 그냥 보내면 안 되잖아요, 그렇죠? 뭐 제가 따로 살해할 건 살해하는 거지만은 그래도 형님이 내가 그 망고 먹고 싶은데 망고 좀 보내라 하시더라고요. 그래갖고 이거 한 6덩어리 이 정도 보내려고 합니다. 가서 이거 냉동실에 넣어놓고 이제 먹고 싶을 때마다 꺼내갖고 먹어도 똑같아요. 더 맛있어요. 그리고 이제 뭐 애플 망고를 보내라는데 뭐 애플 망고가 시즌이 끝났습니다. 솔직히 지난달에만 얘기했어도 진작 이렇게 해놨을 텐데 워낙 흔해요. 뭐 키로에 뭐 오링기 1,500원도 안 하니까 이거 뭐 한 5kg, 7kg, 한 10kg 정도 보내도 됩니다. 근데 이거를 여러분 생물로 보내려 하잖아요, 여러분. 그러면 한 5, 6만원 정도 들어요. 한 10개. 뭐 한 2kg도 안 하거든요. 2kg 해봐야 뭐 3,000원인데, 그게 이제 생물로 이렇게 항공 우편으로 보내려 하면은 한 5, 6만원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제가 그 자료 한번 띄우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이게 여기서는 뭐 진짜 1,500원밖에 안 하지만 1kg에. 한국 가면은 아주 뭐 개눈 감추듯이 아주 맛있게 잘 드시더라고요. 또 한국에서는 또 이제 맛있는 거 잘 골라가지고 잘랐기 때문에 솔직한 말로 더 맛있을 거예요. 이걸 이제 해동해서 먹으면. 저희는 이렇게 한국에 갈 때 뭐 듀티프리에서 이제 뭐 주변 지인분들 뭐 담배 피시는 분들 계시면은 담배 한 보루, 뭐 양주 한 병, 그다음에 이런 예? 망고, 냉동 망고를 이렇게 꼭 싸갖고 갑니다. 뭐 한 3-4kg라도 갖다 드리면은 맛있게 잘 드시더라고요. 이제 이거 형님 갖다 드리고 그러면 이제 우리 아들이 거기서 이제 한 2주 정도 격리하는데 뭐 밥은 안 굶기지 않겠습니까? 안 그렇습니까? 그 솔직히 아 이제 12년 특내고 진짜 4살 5살 때 와가지고 20 이제 19살 이제 20살 때 가니까 나이 60 먹어도 자식은 품 안의 자식인 것 같아. 자식을 이제 좀 물에 내놓는 기분이에요. 물가에. 솔직히 처음 떨어지는 거거든요. 뭐 같이 있을 때는 몰랐는데 이제 막상 보내려니까요, 여러분. 솔직히 마음이 좀 안 좋아요. 걱정도 되고. 같이 나가야 되는데
뭐 이런 팬데믹 상황에 같이 나갈 수도 없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뭐 주변에서는 혼자 내보내도 뭐 잘 할 거라 말하는데 그 부모님들이 이제 자식들이 이렇게 뭐 객지 생활 보낼 때 김치 싸서 보내듯이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. 자식이를 떠나보낼 때는 뭐 어떤 부모나 다 비슷한 마음인 것 같은데 유독 제가 좀 감성적인지 전 안 그럴 줄 알았거든요. 근데 막상 이제 보내는 보면은 언제 볼지 몰라요. 또 부산 해양대 쪽이나 뭐 목포 해양대 가게 되면 또 기숙사 생활하고 하니까 솔직히 자주 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. 내년 3월 달에 이제 입학식 때는 전 가족이 가려고 합니다. 네, 좀 마음이 그래요. 그래갖고 이제 뭐 어떡합니까? 새가 크면 둥지를 떠나듯이 다 떠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근데도 뭐 결실이죠. 나와가지고 그래도 열심히 살아가지고 12년 특례로 4개국어 잡고 한국에 이제 보내는 거잖아요. 그쵸? 뭐 다른 나라 뭐 영국이나 호주 뭐 미국 이런 데도 보낼 수가 있습니다. 근데 12년 특례나 4개국어는 한국 가는 게 낫겠다 싶었고 두 번째는 뭐 욕심 같아서는 서울대를 원했지만 공부하는 걸 별로 안 좋아했어요. 뭐 부산 해양대 같은 데는 듣고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 대학교거든요. 뭐 잘 됐으면 좋겠고 마음이 그렇습니다. 그래갖고 이제 집사람이 다 손질해가지고 냉동시키고 있습니다. 10일 날 저녁 5시 저녁 먹이고 이제 보내야 되는데 벌써 마음이 울적하네. 이제 하루 이틀밖에 안 남았네. 이게 부모 마음 다 똑같은 것 같아요. 그쵸? 그래도 착하게 잘 커져가지고 고맙고 솔직히 이게 뭐 나중에 기회되고 큰아들이 본다면 아빠는 항상 우리 큰아들 믿고 항상 너 편인 거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. 큰아들아. 네, 좋은 망고 맛있는 망고 살라고 좀 봉쇄 기간인 때도 여기저기 많이 쫓아다녔습니다. 꼭 좋은 걸로 잔뜩 마련해놨습니다. 이게 보내면은 한국에 계신 우리 형님 다음에 뭐 처제네도 그렇고 어머니네도 그렇고 다 그냥 나눠서 잘 드시기 바랍니다. 이거 왜 찍었냐면요 여러분 이런 거 이렇게 보내면 굉장히 괜찮다는 거예요. 가성비가 좋습니다. 그러면 에 이건 뭐야 근데 딱 입에 넣는 순간 우와 이래요. 아이들도 굉장히 좋아합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해갖고 한번 갖고 가면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. 제가 많이 갖고 가봤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